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있는데 그 항목이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누구나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고 싶으니까 많은 검진 항목을 선택할 텐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저는 이제 병원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가 조금 더 저렴하게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정도면 이제 웬만한 건강검진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에 실제로 그냥 내가 알아보고 갔다 그러면 한 정도는 병원 절세란 무엇일까요? 병원 원장님들이 절세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것들도 좀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새나가는 비용들이 있으면 절약도 해드리기도 하고, 절세, 와, 정말 많이 해드렸다는 사례들 있을까요? 수억 단위로. 사장님, 나 절약 꼭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법인들이나 병원장님들 세금 절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 컨설팅, 경영 전반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송광민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노른자 땅에 계시면서 그런지 부티가 큰다는데요? 아유, 연봉이 감사합니다. 상당하신가요? 아니, 뭐 작지는 않은데. 네. 사실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병원 절세란 무엇일까요? 병원이 아무래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많이 버는 곳으로 사실 보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세무조사에 약간 타겟이 잘 되는 곳 중에 그럴 것 하나여가지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원장님들이 절세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절세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뵈면 약간 불법적인 것들도 좀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탈세도 하시고,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걸로 하거나 장비 가지고 조금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거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새나가는 비용들이 있으면 이제 또 절약도 해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법조문이나 이런 것들 봐서 이제 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드리는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는 땡큐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병원이 되는 건 아니고, 재무구조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되는 병원이 있고 안 되는 병원이 있거든요. 이제 1차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해가 오시면 재무구조를 파악을 저희가 하고 가요. 원장님 미팅한 다음에 제가 시뮬레이션 그려봤을 때이 정도는 절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를 이제 미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절세, 와, 정말 많이 해드렸다는 사례들 있을까요? 많이 절세되신 원장님들은 수억 단위로 수억이요? 네, 절세를 하십니다. 그럼 모르면은 그냥 그 수억이라는 절세를 못하고 나간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보통 한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병원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환자를 진료하실 때 보는 약간 철학 같은 것도 있으시고, 원장님들 정도 되시면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랑 같이 뭐 연구를 한다. 그럼 이제 이 직원도 연구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직원으로 나가는 인건비의 일정 부분이 세금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병원 연구소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업체들이 연구소를 막 설립을 해주고 사후 관리도 안 돼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세금 공제받았던 거를 토해내시고 그런 원장님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연구소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한 절세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요새는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복지나 복리후생을 주고 병원 입장에서도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구조거든요. 이건 이제 병원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 기업이나 법인도 이제 해당을 하는 건데, 병원의 네트계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정말 아예 아, 한 번도 처음 없으시죠? 들어봤습니다. 병원장님들 중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네트라는 계약이 있는데, 나랑 페이닥터랑의 계약을 네트로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페이닥터 보통 급여가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데, 내가 급여를 1,000만 원 받는 걸로 이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세금을 떼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원래 아마 수령을 할 건데, 페이닥터 원장님은 세금 떼고 내 통장에 실제로 1,000만 원이 꽂혀야 돼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급여를 1,000만 원을 주시고 실제 페이닥터 원장님께서는 세금이 공제되고 수령액이 적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원장님 사비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새나가는 돈이고 이제 비용 처리를 이거는 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1억을 벌었다, 세금을 5천만 원을 냈으면 이 5천만 원 안에서 내가 또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뒤로 또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원장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크게 하시고 매출도 높고 남들이 봤을 때 이익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세금 많이 내고 뒤로 나가는 비용 처리 못하는 것 때문에
때문에 네. 실제로는 정말 어려우신 고민이 많으신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약간의 복리후생도 좋고 비영리법인 하나 만들어서 이제 비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절세도 받고 그런 제도를 통하면 네트에 따른 불편함도 약간 해결을 하실 수 있고 직원도 좀 복지에 만족을 할 수가 있고 요새 되게 인력 구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쵸, 네. 간호사든 의사든 구인구직이 되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병원에 직원들 복지를 위한 무언가의 또 하나의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구직하고 장기간 근속하는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요 제도를 만들고 나면 복지몰도 설립을 해드리거든요. 네. 별도의 비용 들어가는 것도 없이 뭐 일상생활에서 생필품부터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좀 저렴하게 대형 복지몰 연결을 해드려서 직원들이 좀 복리후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딱 세 가지 방법 다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 더 있긴 한데 MSO법인이라고 해서 병원이 이제 의료랑 경영을 약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진료나 의료에 대한 서비스만 하고 MSO라는 경영지원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외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를 분리를 시켜서 소득을 분산하는 그러한 효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우리 원장님들 중에서 만약에 이거 나한테 좀 해당되는 상황이다. 네. 네트 때문에 안 그래도 머리도 고민이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뒤로 나가서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고 이 병원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이제 이직률이 높거나 구하기가 힘든데 우리 병원에 약간 이제 복리후생적으로 뭔가 도움되는 게 있을 만한 게 있나 하고 좀 알아보셨던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능한 병원이다 아니다 세금 얼마나 절세할 수 있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점장님 믿고 연락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님, 회계사님, 노무사님, 행정사님까지 작업을 다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설립만 해드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만 안내해드리는 게 아니라 병원이 폐업하실 때까지 회계법인, 법무법인 그리고 군리치 안에서도 쭉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도움 드릴 만한 말씀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요? 네네네. 네, 지금 병원 원장님 이때까지 계속 원장님들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네. 요즘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식습관이 이런 게 약간 서구화되다 보니까 네. 젊은 층에서도 건강검진에 따른 필요성도 좀 느끼고 이제 실제로도 몸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거나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있는데 그 항목이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좀 저렴하게 이제 항목도 비교해 보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검진하는 항목이 만약에 100가지다, 150가지다, 200가지다 예.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고 싶으니까 많은 검진 항목을 선택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 검진 센터들마다 영업하시는 본부장님들 이런 센터장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인맥이 조금 있으시면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검진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약간 직원가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뭐 구독자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예. 중에 예. 저희가 이제 제휴되어 있는 원장님이 근처에 계신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가 할인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한 50만 원 정도면 이제 웬만한 건강검진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그 금액은 얼마예요? 50만 원 정도 하시려고 예, 하면 원래는. 병원에 실제로 그냥 내가 예. 알아보고 갔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네, 지출을 해야 되는 50만 원 말씀드린 거는 부모님 세대 정도 하셔야 되는 많은 검진이고 한 20, 30대 분들은 한 20, 30만 원 정도의 검진 프로그램만 선택하셔도 충분히 많은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주위에 제휴되어 있는 병원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댓글이나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구독자들은 그게만 뭐 혜택 아닌 혜택인 거예요? 아 그렇죠. 구독을 하셔야지만 네, 드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건강검진을 자주 받고 계세요? 저는 2년에 한 번은 받고 있는 입장이고 장인장모님 같이 모시고 건강검진 이렇게 같이 받았거든요. 아버님께서도 용종이 또 나오셨거든요. 대장용종이 사실 흔하기도 하지만 이 용종이 또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암까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은 꼭 최소 2년에 네, 한 번은 받아라? 최소 2년에 한 번은 하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이제 원장님들이랑 뭐 식사도 하고 이런 주기도 여쭤보고 하면 대장은 보통 저희 때는 한 5년 일반 검진은 2년에 한 번은 권유하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네, 구독 먼저 하시고 보내주시면 좀 더 저렴하게 되는 게 있는지 한번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 병원장님 입장에서도 절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 병원도 한번 해당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이 업을 한 거는 이제 올해 1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가장 보람찼을 때가 고객분이 이제 무언가의 결실이나 결과가 나와서 고맙다라고 식사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술 한잔 사주시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해결해 드렸을 때 가장 보람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부티나시지만 더욱더 부티나는 네.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익한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안녕.